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용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한류, 사실 한류 드라마, 한류 뭐 K-POP 열풍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데 그 중에서도 북한의 한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쪽 방면으로 전문가시죠? 아니 뭐 아마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이거 뻥 아니거든요. 3만 5천 명 중에 CDR을 가장 많이 나눈 사람 하면 이용길이. 가장 많이 보면서 가장 많이 퍼뜨린 것도 예. 저라고 진짜 장담을 합니다. 이 북한에서 한류 드라마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퍼뜨리는 활동을 하셨나요?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건 아마 고난의 행군 때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희한하게 먹고 살기가 힘들면 한국 영화나 언제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을 텐데 오히려 또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한문 갔다가 원산 갔다가 해산 갔다가 회령 갔다가 먹고 살겠다고 매일 먹을 쌀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그런 곳에 가서 또 접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고될수록 네. 뭔가 자꾸 그런 드라마 신기하네. 환상을 네. 보게 되는군요. 보고 오단하니까 그럴수록 그 본 게 자꾸 머리에 남는 거죠. 저희 아버지 세대는 북한에 라디오가 있어요. 그럼 주파수를 고정시키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게 뜯지 못하게 돼 있는데 고정 딱 해놓는데 그걸 몰래 뜯어서 듣는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방송을 조금씩 듣던 분들이 있는데 라디오를 듣던 세대. 예. 근데 저희 때는 라디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영화를 접하게 되는데 한국 영화 드라마가 처음에는 양강도 해산으로만 나왔어요. 그때는 거기는 사람이 넘어다니는 게 아니고 물건이 넘어다녔어요. 북한산 구리, 뭐 쇠 이런 게 넘어가면 약초. 그러면 중국에서 뭐 밀가루 넘어오고 이런 게 몰래 넘어올 때 CD, DVD 박스가 들어온 게 넘어왔어요. 구워져서 나오는 거죠. 네, 구워져 나오는 거죠. 네. 어떻게 구워진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CD를 사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CD 하나에 정진 같은 경우는 500원. 쌀 1kg 가격하고 안 먹었어요. CDR 하나가요? 네, 한 1kg에서 1.5kg 정도.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알짜리가 있고, 영화가 좀 길면 두 알짜리가 있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대체 15알에서 한 24알 정도였어요. 그런 CDR을 넣으면, 그, 양강도에서 한 200원 하던 게, 청진에 넣으면 한 500원. 평양 쪽이나 가면 또 한 1000원씩 뛰고, 회령이나 무산 쪽 들어와도 뛰었어요. 왜냐면 그쪽으로는 국경을 안 넘겼으니까. 그걸 보다가 제가 회령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왔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될 게 없어요. 중국 친척이 돈을 한 2000원 주는데, 중국 돈으로 이걸 그냥 가지고 나가지 말자. 평안시장이라고 연길에 싹 시장 도는데, 공CD를 파는 거예요. 빈 CD가 50전이에요. 좋은 거는 1원. 1원이라 치고 그걸 대략 한 500알 산 거예요. 추영 친구가 DVD 네. 대여점을 했어요. 지금은 네. 불법이죠. 한국 영화 드라마를 P2P 사이트에서 열심히 내려 다운받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바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불법 영화 다운로드는 네. 2004년도 중국에 들어왔는데 오필승 봉순영이라는거 있어요. 안재욱이하고 봉순영 역의 체림이 연기하는데 네. 되게 그때부터 체림 팬이었어요. 그걸 드라마를 열심히 딱 받는 거예요. CD 메고 두만강을 넘은 거예요. 군인 애들이 물어보지 뭐야 하면 아 그냥 뭐 옷가지 뭐 이런 거 왜 한국 영화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제 판매자에서 유통업자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는 아예 가지고 나간 거죠. 공시디 1원이면 북한 돈으로 한 15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다 영화는 공짜로 다 다운받았으니까 그걸 가서 그냥 대량 500원에 뿌린 거예요. 한 4배 정도 받고 그쪽에서는 얘네가 한 8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팔던 애들이 나한테서 500원에 파니까 엄청 싼 거죠. 그 회령의 CDR은 내가 다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오면 야 영화 왔다. 영화, 한국 영화 왔다, 드라마 왔다, 세계 왔다. 뭐 왔냐? 지금 나오는 게 뭐 있냐? 모르니까. 그럼, 아, 볼멸의 이순신 나오고 있어. 올인 나오고 있어. 쫙, 그 애들이 뭐 옛날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오는 건 올인. 뭐, 바로 볼멸의 이순신 나오는 거 바로 갖다 주니까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니까 처음 유통했던 작품이 뭐였는진 기억나세요? 볼멸의 이순신, 오필승 봉순영, 그 다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북한 청년들 자체가 약간 폭력적인 영화. 이게 아마 그 압제하에 있다 보니까 이게 분출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네. 분출해주는. 영화를 약간 보수 상륙작전 뭐 이런 영화들 약간 19금 영화들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 왜 그런 걸 애초에 배우지 못하고 자랐으니까. 전혀 못 보니까. 네. 조보 영화도 거의 폭력물이니까 19금이었고 성인 영화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한동안 한국이 그 조폭 영화가 진짜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네. 거기 다 가지고 왔죠 제가. 그 가장 그 최신작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어떤 작품을 팔다가 오셨어요? 마지막은 영화보다는 이게 또 추세가 또 애들이 처음엔 영화를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 나중에는 흐름이 있나요? 네, 흐름이 나중엔 드라마로 바뀌더라고요. 예, 예. 왜냐면 영화는 좀 끝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잖아요. 아 끝났구나. 여운이 다시 본다는 것도 뭐 피가 돼야 두 번 세 번이지. 뭐, 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거 딱 한국의 드라마가 또 이렇잖아요. 쫙
하다가 딱 끝나는 타이밍이 다음 부를 기대하게끔 그걸 되게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올리운가 네. 몇 년도 탈북하셨죠? 북송대에서 잡혀나가기 전이 2005년도였으니까 올리우 드라마가 나오던 도중에 제가 딱 끊겼어요. 못 네. 갔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애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다음 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근데 8부까지 나와서 8부까지 가지고 하고 16부작인데 나머지를 내가 다음에 가지고 올게 하고 못 가져줬어요. 반이 잘렸네요. 반이 잘렸어요. 예. 내가 탈북하고 뭐 성공하건 실패하건 중요한 게 아니고 CD가 나머지 8부 이어진 8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한국 가서 보내줄게. 그, 못 보내줬죠. 보냈나요? 못 보내셨나요? 이 그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그게 한국의 현실 진짜 대한민국이 이타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보나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나요? 현실도 있지만 현실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그렇긴 하죠. 한국에 그렇게 폭력 조직들이 뭐. 그렇게 막 울고 그런 예, 재벌이 다 뭐 그렇게 예. 나쁜 재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 권상훈 줄 알고 남한 남자들은 누가 인기가 많나요? 남자는 권상우가 있고 권상우, 송승훈 또 파가 나눕니다. 뭐 예. 장동건 네. 예, 뭐 그래서, 주로 그 세대군요. 예, 네. 아 그러니까 주로 일단 딱 뛰어나는 이게 큼직큼직하게 예, 진하게 생긴 네. 걸 좋아하더라고요. 북한에 사실 중국 드라마도 있고 뭐 북한 내에서 만드는 영화도 있고 한데 한국 드라마가 유독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사실에 기초한 현실 사회에 기초한 모습들이 더 보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의아했죠. 아, 저런 아파트에 살고 다 저 길거리는 다 저런 백화점들이 있고 저 백화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서 백화점에 물건 사고 하는데 그게 희한했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 우리는 백화점을 못 가보는 거예요. 평양 같은 경우도 간부들이나 이렇게 가는 거지 저희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던 곳이거든요. 연기사들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죠. 그게 아마 많이 궁금하지 않았을까. 사실 유통업자로서 거의 뭐 웬만한 한국 드라마 영화는 북한에 퍼뜨리신 셈인데 그쵸. 북한 내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뭐 보이부들이 묵인해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완전 금지하고 뭐 이런 좀 차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예. 일단은 탈북자들이 잡혀서 북송됐을 때 북한 보위부에서 먼저 물어보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진달래 꽃 필 때까지 공동경비구역 그리고 태극기 날리며 봤냐? 그리고 십자가 있는 곳을 갔었냐?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이런 네. 곳에 들어간 적이 있냐? 교회 갔냐? 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원래 북한에서는 19금 영화 자체가 일단 북한에서는 거의 총살까지 갈 정도예요. 조직범죄 단체라는 거는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변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뭐 간부들이나 뭐 예? 돈 많은 사람들 뭐 빼앗던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 종당에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북한 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뭔가 활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영화랑 그리고 19금 영화들 북한 정권을 대놓고 비방하거나 아니면 애들로서 비방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절대 금지. 내 자체가 안 가지고 가죠 그런 거는. 방금 총살 말씀하셨는데 네.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총살인 거야? 아니면 뭐 유포자가 뭐 벌을 받는 건가요? 다 연결됐어요. 그냥 보고 줄줄이? 그게 영화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심각한 영화냐에 따라가지고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뭐 총살까지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 경험이 있으시죠? 네. 주변 분이? 제 친구가 총살됐죠.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2004년 7월이니까 길주 철도본구 그 격리과장 아들이에요. 딸만 위로 셋이고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외아들이라 엄청 커하고 했는데 저보다 한 살 위였어요. 80년생이었는데 좀 집안이 좀 사는 애들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많이 도둑질을 많이 해요. 개인 집 들어가서 자전거, TV 막 이렇게 막 벽 까고 들어가서 날라오고 돼지 잡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부하들 시켜서 도둑질해 온 걸 그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재워놨다가 나중에 팔아요. 또 내다가. 우리가 CD를 내가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면 친구 6명이서 저까지 포함 7명이서 같이 영화를 일단 봐요. 이불 딱 커튼 치고 망 밖에 어린애 하나 망 보게 시키고 다 영화 보고 뭐 눈물 나는 영화 있고 웃기는 영화 있고 뭐 이상한 영화 있고 다 보고 와 한상에 빠져요. 그거 보면 야 영화라도 정말 보기 눈이 즐겁지 않냐고. 우리 가족 통고 6가족 7가족이 통고 우리 한번 뜰까? 저기로? 근데 솔직히 간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또 힘들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고 하니까 그리고 돈 벌다는 게 그때 뭐 노가다 일당 하루 5만 원인가 한다는데 그거 되게 힘들고 참 힘든 얘기만 많이 들었다 보니까 아, 가면 힘들구나. 야 여기서 있자 그냥 우리 여기서는 거기서는 돈 버는 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좀 위험했지만 또 젊은 나이고 하니까 모험심 있고 짜릿하다고 막 하면서 하다가 그 CD를 이렇게 각자 나눠서 유통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 모여서 마지막 이게 7번째거든요. 이 친구한테 도착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그걸 대량 도매를 시장에 갖다 뿌려요. 작물 신고가 왔거든요.
CD가 아니고 자전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전거 한 대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됐는데 보안성하고 군 경무들 하고 해서 보이사령부 소속하고 해서 한꺼번에 집을 들이쳤어요. 근데 그 집 지하에서 다 나왔거든요. 거기 다 나오다 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태껏 영화 한두 개, 드라마 한두 편인데 이거 350화이면 거의 이건 그렇죠. 엄청난 뭐 예, 그게 다 뺏겼어요. 뺏긴 정도가 아니고 깜짝 놀란 거지. 보안성에서는 잡범, 도성놈 잡았는데 네. 이게 보이부가 들어오네요. 이건 간첩이다. 이 정도면 한국 영화 이 정도면 이건 간첩이다. 이거 전국에 뿌릴 양이다. 마약보다 더 엄청나게 심하게 봤어요. 얘 잡아가고 그 우리 몽땅 다 대피했죠. 난 일단 중국 들어오고 다른 애들 다 각자 뿔뿔이 왜냐면 뭐 일단 불면 죽는 거니까. 얘가 한 달 지나서 친구를 전화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양강도에 가서 밀가루 받으면서 그 박스 들어온 거 보니까 그게 있었다. 그냥 그걸 나는 혼자 가지고 있었다. 팔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보이부에 바쳐야 되는데 그 타임을 못 찾았을 뿐이다. 끝까지 이렇게 우긴 거예요. 왜냐면 불면 정가는 늘어나요. 우린 그거 다 알거든요. 잡히면 우린 누구 잡히든 내 하나만 불자. 왜냐면 서로가 불게 되면 다 얘기했어 하면 또 다 나오니까. 뭐 진짜 내가 안 판 영화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엄청난 의리였네요. 네. 이 친구 마지막 사형장 나갈 때도 웃으며 나갔거든요. 그 모색은 되게 한심했었는데 그 북한 사형이라는 게 총살이라는 것까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거의 얘기를 안 해주니까 백을 많이 썼으니까 뭐 총살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하다 생각했는데 장마당 길 죽은 장마당 앞에 다 모이라 해가지고 오전 11시까지 모이라 가니까 여러 명 세워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총살 그때 두 명인가 세 명 얘가 세 번째였거든요. 피고 누구 뭐 하고 뭐 얘 형을 줘요 앞에서. 피고 유철 사형에 처한다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물리고 눈 감기거든요.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이런 것도 없어요. 죄명은 드라마 유통. 아니요. 그걸 빼놓고 작물 얘기만 잔뜩 해놓고 그 외에 국가정보공모제 이걸 추가를 시켰더라고요. 그 전에 먼저 물어봐요. 쭉 죄명들 다 얘기하고 할 말이 있는가 뭐 판사가 앞에 나와가지고 장마당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뭐 변호사 있다는데 누구 변호사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한 명 한 명 차례로 얘기하잖아요. 아 나는 무슨 조국에 배반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뭐 아무 얘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뭐 장모님을 당과 주정님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친구가 나서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부모님한테 감사했고 친구들한테 고맙다 이러는데 이게 눈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때까지 총살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사형에 처한다 하자마자 그냥 바로 딱 묻더라고요. 그냥 마지막 우리 딱 본 게 우리 쪽을 봤어요. 우리가 7명이 6명이 한 대 있었으니까 딱 보더니 쑥 웃더라고요. 바로 안대 씌우고 그다음에 십자가 나무 틀에다 갖다 놓고 묻고 그다음에 보안은 3명 그냥 총 들고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원래 나는 못 보겠다 내가 기절할 것 같아서 못 보겠다 하는데 친구들 우리 마지막 모습 가는 모습 보자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까지 봤는데 부모님들하고 그 누나들은 이미 다 기절했고 앞에다 딱 앉혀놔요. 그게 가장 잔인한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은 그 유철이 우리가 가면 항상 그랬거든요. 유철이 친구들 왔다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우리 진짜 아빠 엄마였어. 저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유철이 아빠 엄마가 진짜 친아빠 엄마였고 누나들이 진짜 친누나였는데 마지막 그 이후에 제가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분들 찾아가서 인사를 못 드리겠었는데 북한 사회에 대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드라마를 유통시킨 양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속된 말로 재수 없는 거죠. 재수 없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 한국 드라마를 유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는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많은 탈북자분들이 오셔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환상을 키워 뭐 어땠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지만 정말 사실 북한 사회에서는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시청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또 사라진 안타까운 생명들이 얼마나 많을지. 근데 또 웃기는 게 제가 한국 영화를 제일 처음 먼저 본 건 군대 갔다 왔을 때 청진시 보위부장이 영화 같이 봤다니까요. 한국 영화를. 그게 남자의 향기였어요. 그때 그 청진시 보위부장 아들하고 저하고 그 누나랑 같이 봤거든요. 그 보위부장 아들은 영화 봐도 되고 누구 아들은 영화 보면 제일 많이 보지 되고. 않을까요? 제일 많이 봐요. 네. 오죽하면 제가 동생한테 시리아를 맡겼는데 이 영화는 절대 보지도 말아라. 나중에 갔다 와서 봐야지 하고 내 동생 보고 근데 내 동생이 청진 해안여관 민족식당 접대였어요. 봉사원이었으니까. 네. 근데 거기가 보이지도원들이 은밀하게 다니는 식당이었어요. 네. 고종 그러니까 정보원들 만나고 하는 식당이니까 태안여관 담당 보이지도원이 어떻게 우연히 딱 갔다가 내 동생네 그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네. 지배인 딸이랑 네. 보이지도원이 딱 본 거예요. 보이지도원이 뭐하냐 하니까 영화 본다니까 같이 보자 하더니 보더니 보이지도원이 야 이거 내가 사겠다. 보이지도원이 600원에 팔았대요. 아니 잘 팔았었는데 그 잘못하면 목 날아간다고. 그러니까요. 아 괜찮죠. 우리 보이지도원 괜찮아. 좀 전에 지금 이런 경우도 있지만 좀 전에 북송돼서 이제 잡혔을 때 너 이거 봤냐 하고 물어보는 특정 영화들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중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공동경비구역 중에서 네. 있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예, 굳이 보이부가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 영화들만큼은 교회를 갔다 왔냐는 질문만큼이나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긴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공동영비국 같은 경우에는 봐라, 대한민국은 북한 군인들이 와도 그렇게 함부로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두병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술 먹고 고깃배에 탔다가 예, 한국에 예. 왔다가 뭐 한국에서 설득을 해서 뭐 탈북해라, 뭐 기순해라 하는데 뭐 자기들은 뭐 조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서 아, 정신 빠진 짓을 해서 간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걔네가 가가지고 막 기자회견해요. 남조선 놈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억지로 남기를. 그러면 걔네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뭐 탈북자 선배가 와가지고 탈북하면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얍삽한 사람. 선전영화군요. 예, 선전영화죠. 이상한 주사 나가지고 막 기순하겠다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뭐 회를 가로물고 어떻게 했다는 둥, 뭐 또 여자들을 들여보내서 어떻게 회유했다는 둥, 이런 영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봤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친구가 되는 네. 그러니까 영화죠. 여기서 막 되게 회리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걸 확인하려고 탈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그 영화 자체를 아예 그냥 금지시킨 거죠. 뭐 진달래꽃 필 때까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김정일의 그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라 당연히 못 보게 하는 거고. 네. 사실 그런 게 이제 북한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제 북한에서 드라마들을 유통시켰던 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많은 탈북자들이 오게끔 하는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당연하죠. 네. 네. 왜냐하면 궁금한 걸 확인해야 되는 우리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남이나 북이나 똑같거든요. 어떻게 하나 가봐야 돼 저걸. 네. 가보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영화상 드라마상을 꼭 가보고 싶어. 진짜 저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고 뭐 허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사실이 기초한 것 같은 느낌. 또 실제 한국의 옷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광고를 사기를 치겠노? 가봐야지 그러면 확인해보자. 중국에 오다 나니까 한국 핸드폰 막 삼성 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북한의 자유를 알리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렇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현재는 옛날과는 좀 사정이 많이 달라져서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유통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뭐 아마 이제는 볼 거 다 봤죠. 한국에서 다 알게 됐는데 드라마 뭐 뉴스부터 시작해서 많이 더 알아봤자 뭐 더 알게 되면 민주화 시위를 알게 되면 촛불 시위를 알게 되고 그것까지는 어차피 못할 거니까 한국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자본주의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막 탈북해와서도 우리가 겪는 좀 힘든 과정들이고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서서히 발전을 해가야지 갑자기 탈북을 시켜와서 우리처럼 당황하잖아요. 힘들고 힘들다고 돌아가고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내가 일하면 일한 것만큼 잘해주는 곳인데 그걸 힘들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미 적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응을 했어요. 내가 일하면서 돈을 받는 걸 적응을 했었는데 못하고 오다 나니까 여기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래서 돈 번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런 상식들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는 이제는 좀 식상하고 이제는 많이 갈 만큼 건너갔다. 맞습니다. 예. 이제는 다큐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큐는 안 가도 되는 게 뭐냐면 3만 5천 명이 왔잖아요. 그럼 얘네가 곧 다큐지. 왜? 현실이 부딪혔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화하면 전화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물론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부모 형제한테 전화하는데 돈 좀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만 50만 원, 100만 원 보내면 되는데 왜냐면 북한에서 200만 원이면 1년 동안 굶어죽진 않아요. 탈북자가 아무리 돈 못 벌어도 1년에 200만 원 못 벌어 보내겠어요? 여기서? 내가 한 달 일해서 한 3일분만이라도 저축을 해가지고 보내면 북한에 충분히 가요.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의 문제고 10만 원을 보내든 20만 원을 보내든 그냥 못 보내든 전화를 해서 전화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요. 아, 여기 먹고 살기 힘들어. 차라리 거기가 나 어떤 땐. 뭐 이런 안 절대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 너무 좋아. 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 일하는 것만큼 차려지는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야. 이걸 알려야 돼. 나는 오늘도 나가서 일하는데 하루 일당이 난 12만 원이야. 여기서 내가 2만 원씩은 저축해서 당신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자녀한테 보낼게.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무작정 민주화가 무작정 되는 게 아니고 시장경제가 깨어나야지 일하면 월급을 준다는데 왜 우리는 일하는데 월급을 안 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이제는 그 한국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인간극장 그렇죠. 6시 내 고향, 아침마당 이런 그 정말 주민들의 실생활이 보여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 그
여러 교수님들이나 영화 감독님들이, 물론 김규민 감독님 같은 탈북민 감독도 있지만 순수 북한 인권 영화보다는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드십니다. 그런 영화들도 솔직히 북한에 가면 실제 탈북자가 와서 하는 다큐, 저도 몇 번 출연했지만 다큐 영화라든지 하나원에 가는 다큐를 제가 몇 번 했어 출연했었거든요. 연기 꿈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북한에 가면 아, 이 사람들이 가서 하나원 교육과정 이렇게 재밌게 받는구나. 또 사회에 나가서는 또 이렇게 적응을 하는구나. 이런 얼마나 재밌어요. 실제 탈북자인데 나는 한경북도 청진심 뭐 청안군 해방동 출신입니다. 근데 27살 여기 와서 10년 동안 노가다도 해보고 뭐 보험사에서도 해보고 뭐 모르잖아요. 무슨 보험이 뭔지. 한국의 여러 가지 계층에서 일하는 탈북자들의 그 현실 그대로가 담은 3분짜리 길지 않아도 5분짜리 이런 게 북한에 간다면 북한에서는 아 탈북자도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여기 조금씩 일해서 돈 버는 데가 없을까? 귀찮게 되고 또 그게 알리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유길님과 함께 북한의 한류 드라마 또 그로 인한 처벌까지 광범위하게 다뤄봤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열심히 방송하고 또 이 방송도 언젠가 북한에 계신 분들이 또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 저뿐 아니고 네. 많은 탈북민들이 더 많이 출연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면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그걸 공유를 해야 되니까 또 이걸 보면서 한국 분들은 또 아 이게 북한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적응하는데 이런 게 힘든 게 있구나. 내가 좀 더 따뜻하게 얘기를 다 해줘야 되겠구나. 또 북한 친구들은 보면서 아 내가 또 이런 것들은 저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라TV가 열심히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실상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통일부에서 지난 10년간 얻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발간되어 북한 사회의 감춰진 모습과 변화상을 객관적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첫 번째, 총 6,351명이 참여한 장기 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두 번째, 김정은 집권 이전, 이후와 5년 단위로 나눈 20여 년의 시계열 분석. 세 번째, 1,100여 개의 폭넓은 설문 수집 및 핵심 부분 선별하여 발췌. 네 번째, 탈북민 1대1 면접을 통한 추가적인 심층 정보를 획득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